핫 둘, 핫 둘. 못 지나가겠네. 여기 지나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면서. 우와, 우와 또 갑오징어다. 우와. 귀엽다. 아, 우리도 집에 고양이 있는데. 야, 뛰자, 뛰. 송봉도 가는 거 어디서 가나요? 8시 반이에요. 10분 좀 주세요. 아, 8시 반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8시 반이에요. 아, 다른 거는 어디 있던데? 옆에 대구연발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구. 저 송봉도 가는 거 탈 수 있어요? 7시 반 가실 거예요? 네. 네, 얼른 주세요. 저희 마감시간 빨리 안 남았어요. 네. 나오는 거는 거기서 끊어서 나오면 되죠?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선배님은 나오고 저희 맨 2시 55분 돼 있어요. 2시 55분이요? 네. 지금 바로 타러 가요. 네, 마감 10분 전이라서. 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동네 전체가 지붕이 파래요. 마트를 끼고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오, 다 저게 껍질이야. 일레 해수욕장에서 화장실 끼고 소나무 숲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천히 소나무 냄새를 음미하면서 걸어야 제맛. 산림욕장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힘들게 올라왔더니 닭이 맛있어 보인다고 하면 안 되겠지. 아, 잘 놀고 있다. 아유. 산림욕장 가는 길.
여기는 소나무가 더 크고 우람합니다. 옛날 옛적에 신샤 황씨가 고기 잡던 중 풍랑을 만나서 대피를 성봉도에 했는데 그때 이 소나무가 슬퍼서 우는 듯 송진 방울을 뚝뚝 흘리는 걸 보고 여기서 매년 제사를 지냈대요. 성봉도 당산 표시입니다. 높이는 107m입니다. 여기는 겨울에 와도 따뜻하니 좋겠다. 왔던 길 다시 내려가서 부두치 해변으로 갑니다. 왼쪽 목섬 촛대바위 방향으로 갑니다. 해안 산책로로 갑니다. 부두치 해변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동글동글 작은 돌이 많네. 와, 목성 가는 길이 열렸어요. 본섬과 목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목섬이 눈앞에 보입니다. 한 바퀴 돌아야지. 저쪽에 가서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주세요. 바람이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저 파도가 저렇게 살랑살랑 부는 거야. 신황정. 앞에 목숨. 바다가 그냥 쫙 펼쳐져 있는데. 아, 잠깐만. 그 앞에 지금 뭐라 그랬지 지금? 영흥도. 와, 얘 엄청 이쁘다. 촛대바위 쪽으로 갑니다. 와, 촛대바위가 세 개 있네. 핫 둘, 핫 둘, 핫 둘, 착! 성 같기도 하고 동물 모양 같기도 해. 와, 산들 미니어처 같기도 하고. 와, 작은 선배 카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진짜 태양초다. 그대로 다 말랐네. 산책로 따라 가고 있어요. 우와! 애도 아이고.
말꽃버섯이 다닥다닥 붙었어. 옷처럼 얘네, 피었네. 얘네들은 아무도 손을 못 댈 거야. 밑이 높이야. 야, 빵이 맛있는 향이 나한테까지 딱 전해지네. 커피번이야. 이런 거 나눠 먹으면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오는 기분이야. 그래서 안 돼. 저기 촛대바위 봐요. 이쪽으로 바다가 보이는구나. 지나가고 싶다. 새처럼. 여기는 한 걸음에 산 하나 넘는 것 같은 기분이야. 성취감이 아주 좋아요. 이게 뭐지? 이게 코끼리 코예요. 코끼리 코 같기도 하고 개미 할퀴 모양 같기도 합니다. 못 지나가겠네. 여기 지나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면서. 지나갔네. 우와. 우와. 부채바위에 다 왔습니다. 부채바위는 만조 때 바다에 비치는 모습이 부채를 닮았다고 해서 부채바위라고 한대요. 지금은 부채 안 닮았나? 와, 어떻게 얘만 이렇게 뿔룩 올라왔지? 여기 갯벌 체험하나 봐요. 아, 저게 캐나보다. 저쪽에서는 뭐예요? 저게 무이다예요? 무이다 아니죠? 아니에요. 영. 무이다는 영왕도원도 가쪽이 아니에요? 영왕도는 여기고. 예, 저기는요. 이거는 자월도고. 아, 저기가 자월도구나. 아, 저게 뭔가 하면서 계속 왔는데. 거기 근처도 왔잖아요. 네네. 오면서 또 여기 와서 또 몰라봐요. 오면서는 저기가 자월도야 하고 왔는데. 이제 체험하는데 얼마예요? 1인당 요금 4,000원. 4,000원. 아, 싸네. 아, 다음에 여기 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지금 해보면 안 돼. 지금? 아,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배 시간이. 아이, 한번 그런 체험. 체험만 하고 시간은 어떻게든지. 아유. 재밌겠다. 해변 구경 다 하고 선착장으로 갑니다.
얘들도 본 같아. 막 사기 올라와. 매출 안 보여. 당스럽다. 내 안에 들어가도 되겠다. 일례 해변으로 갔던 깨비마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른쪽 선착장으로 갑니다. 승봉도 여행 잘 마쳤습니다. 오늘 총 거리 10.5km 3시간 35분 걸렸어요. 대합실에 표 사러 갑시다. 우와, 튀어. 우리 멍. 우와, 뭐야? 갑오징어다. 갑오징어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몸을 때리고. 가까이 가지 마. 우와. 다 갑오징어예요? 우와. 와, 진짜. 도망 같은데, 이거? 와. 튀어요. 비켜, 비켜, 비켜. 저도 이게 겁이 나가지고. 와, 크다. 으아! 와, 또 갑오징어다. 우와! 야, 와. 아, 이렇게 많아요? 갑오징어가? 와. 와, 그러게요. 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킬라. 와, 캐. 와. 조심해라. 귀엽다. 아, 우리도 집에 고양이 있는데. 아유, 왜? 역할 키우고. 어, 아구, 아구, 왜? 안 왔다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가자.